분석편을 보고 오지 않으셨다면 상단에 있던 이 카드를 이용해서 분석편 한 번씩만 보고 와주세요. 분석편 보시면 제 각종 썰과 진짜 별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. 제가 진짜 이야기하면서도 재밌긴 했었는데 한 번씩 보고 와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분석편 한 번씩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보아의 굉장히 격정적이었던 라틴의 느낌 발렌티입니다. 같이 보시죠. 따세헤이. 그러니까 이 부분이었어. 이 부분 발음이 어렵다고 막 그랬었었지 사람들이. 라이브가 엄청 퀄이 좋네.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. Stepping, stepping, baby. 그렇지. 아이야야. 이게 어떻게 열일곱이냐고. 나 이 부분이 너무 좋아. 이 부분 이 부분. 아헤이. 가성과 진성을 엄청 잘 넘나들면서 쓰잖아. 안정적이죠. 엄청 안정적이죠. 아 잠깐만. 아씨 너무 눈 아프다. 방금 여기를 원래 이거 보여야 되는데 그쵸? 빰. 아 이 조명을 잘못 샀네. 아 좋다. 근데 여기가 좀 아쉬운 게 1절하고 2절하고 안무가 같아. 안무가 좀 같아. 그래서 그게 좀 아깝긴 해. 근데 어찌됐든 동작을 존나 이쁘긴 하지. 그렇지. 이 부분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멋있고. 아. 아, 2절 안무가 여기가 다르지. 아, 멋있다. 아야. 일본 댄서 누나들이 존나 간지긴 했어. 솔직히. 야,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. 이 열정 정열. 그렇지. 아 예예. 예. 여기. 뚱뚱뚱 뚜루루루. 아. 아니 근데 방금 카메라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솔직히. 봐봐. 카메라가. 아, 야. 와. 라이브 뒤진다, 진짜. 아, 예. 우! 어, 여기 애드립이 다르네. 어 멋있다. 아야. 우. 아 너무 멋있습니다. 와 너무 잘 봤습니다.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?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확실히 우리가 보아에게 기대를 하는 그런 느낌들이 이건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뭔가 좀 그런 어릴 때 저런 성공 신화 그리고 뭔가 그런 이악물고 하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확실히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. 우리가 바라는 보아의 어떤 그런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 중에서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건 진짜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. 너무 멋진 무대였습니다. 진짜 짱이네요. 근데 이제 제가 좀 요즘에 느끼는 보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어디까지나.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공감을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따로 멤버십으로 따로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. 보아를 보면서 요즘에 느끼는 제가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기도 해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근데 아무래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그건 너나
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영상 너무 재밌게 멋있게 잘 봤고요. 진짜 너무 오랜만이죠. 이런 옛날 컨텐츠 이런 거 좀 자주자주 이렇게 한번 끄집어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아마 요즘 분들이 기대를 안 하고 계시는 컨텐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래도 이게 좋아서 계속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멤버십으로 같이 가시죠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럼 나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멤버십으로 같이 가시죠.